저희 숙소 앞입니다. 이제 여기가 아프리카의 그 붉은 석양 바다로 떨어지는 장관이 늘 일어났었는데 여기 앞에 보면은 학생들 같아요.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동그란 공 하나만 있어도 이렇게 행복하고 즐겁게 뛰어다닐 수 있었던 저의 어린 시절도 생각이 나고 마냥 행복해 보이는 이 사람들의 모습은 참 인상적이더라고요. 모로코는 도시를 가면 항상 메디나라는 곳이 있어요. 우리나라로 비유하자면 시장입니다. 시장. 입구의 모습이 촬영이 끝나거나 촬영이 없을 때 여기 메디나에 다 모이게 되었어요. 그렇게들 많이 걸어다녔던 기억이 나네요. 운동도 되고 또 여기는 저희를 알아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마음껏 편하게 다녔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참 그립네요. 제가 생각하는 모가디슈 인생 컷은 모로코 현지 와인을 한번 맛보고 싶어서 처음으로 와이너리를 가본 거예요. 와이너리는 어떤 곳인가 참 궁금했었는데 그렇게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참 신기했고요. 혼자가 아니라 또 선배님들, 동료들이랑 또 같이 보게 돼서 훨씬 더 즐거웠던 기억이 있던 것 같아요. 이건 북한 대사관의 우리 식구들입니다. 이들이 있었기에 또 우리 모가디슈가 잘 만들어진 것 같아서 이 친구들을 잊을 수가 없고 지금도 보고 싶어요. 지우, 동화, 나연, 연석이. 수영장 쪽에서 태닝하고 그럴 시간이면 꼭 나와갖고 저랑 같이 놀고 저를 위로해주는 배려. 이거는 저희들 모로코 시가전 세트입니다. 해외 촬영 많이 했지만은 가슴이 꿈에 그리던 현장을 간 거예요. 제가 요걸이가 막 다 저희 세트장으로 이렇게 그림이 그리니까 실제 이 뒤에 건물에는 주민분들이 살고 계시고요. 또 그분들이 저희들 촬영 도와주시느라고 막 폭탄 터지고 총소리 나는데도 촬영 기간 동안 저희들 잘 도와주셨던 촬영 현장입니다. 모가디슈 촬영하면서 제 생일을 맞이했는데요. 제작진분들이 아주 큰 케이크를 선물해 주셨어요. 이름도 이렇게 박아주셔가지고 그날 하루 기뻤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 마지막 촬영인 것 같은데 마치 이제 동네 형처럼 이제 허준호 선배님께서도 같이 사진 찍어주셨는데 모가디슈는 저한테 어떤 의미로 많은 배움을 줬던 작품인데 그래서 뭔가 이렇게 졸업하는 기분이었어요. 네. 감독님이 찍어주신 사진인데 본격적으로 촬영 들어가기 전에 현지의 배우들과 같이 쉬는 시간에 사진을 찍었는데 현지에서 정말 사는 사람처럼 나온 것 같아서 마음에 들어서 소장하고 있었어요. 촬영장을 배회하면서 저희끼리 재밌는 놀이 삼아서 이렇게 그냥 재밌게 연사진 찍었었어요. 현장에서 리얼 태닝을 하고 있는 마무리 거의 끝 장면인 것 같은데요. 촬영 중에 자꾸 저희는 햇빛에 자꾸 노출시켜서 그을리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대각선으로 저희 김재화 배우가 그 숙소가 있었어요. 하루 쉬는데 너무 무료해서 이렇게 단편 영화 같이 찍고 둘이서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허준호 선배님께서 커피를 내려주시는 날 선배님하고 찍은 사진인데요. 드립커피를 내려주시면 순서에 따라서 받아갔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저희 한국대사관 1층에 천장이에요. 너무 이국적이고 예뻐서 찍었어요. 해 지는 모습을 보는 사진인데요. 눈이 부시지만 너무 또 아름다워서 선글라스를 끼고서라도 보겠다는 이 제 의지가 담긴 사진입니다. 모로코 촬영 중에 쉬는 날 소진 언니가 저의 두피 케어를 이렇게 해주던 모습을 제가 사진으로 한번 남겨보았습니다. 저희 감독님 사진인데요. 감독님이 이제 현장에서 디렉션 하실 때 그 모습이 카메라를 통해서 모니터실에서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멋있으셔서 제가 그 찰나의 순간을 한번 포착해봤습니다. 네, 제가 직접 고른 모가디슈 인생 컷 보시고요. 영화는 꼭 극장에서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때 봬요. 감사합니다.